자, 이번에 이길 수 있게 쭉 갑니다! 이야! 제발! 막상막하야! 강클 오지게!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팔씨름 시뮬레이터! 자, 팔씨름 시뮬레이터가 무엇이냐? 여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싸우기 있죠, 싸우기. 여기 보시면 일진, 선생님, 체육관, 쥐는 뭐야? 마피아, 보스, 챔피언까지 최종 보스. 이 녀석들을 쓰러뜨려가지고 이곳을 학교를 탈출하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힘을 키우느냐? 지금 아령을 들고 있죠. 아령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 팔근육 힘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을 키우게 되면은 이런 아령 같은 것들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2kg짜리, 3kg짜리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악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력은 여기서 키울 수 있죠. 손님 여기서 장착해주면은 그립 하! 차! 세! 네! 다섯! 그리고 총 합쳐진 힘이 보이네요. 15힘 10 더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악력도 키울 수 있고요. 손가락 힘은 여기서 이거 때려주면은 허! 차! 파! 차! 파! 야야라라라라라! 손가락 힘이 잘 오르네. 그럼 선물이 벌써 두 개나 생겼는데 여러분들 선물 한번 받아볼게요. 차지 100! 좋아! 승리 3개까지! 그렇지! 이 승리는 어디다 쓰느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들을 이제 부화시키는데 쓰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5개인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아래 부화시키면은 펫이 나오게 되고 펫이 생기면은 이제 힘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선물 받아주고 힘 150 됐으니까 한번 일진이랑 맞짱 떠보자. 자, 일진이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싸워라! 가자! 오! 띵! 꺄! 탭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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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인 저는 아주 쉽게 일진을 물리칠 수 있죠. 저런 식으로 승리 5개 채웠는데 이제 한번 아래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과연 뭐가 나올지? 아, 고양이 흔함. 아, 58%짜리 떴습니다. 여기 펫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눌러주면은 여기 보시면 1.4배 부스트라 나와있죠. 얘를 착용해주면은 이제 1.4배씩 힘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 고양이 생겼다. 안녕, 고양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훈련, 자동전투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훈련 눌러가지고 바이셉을 해주면은 알아서 운동을 하게 돼요. 좋았어. 너무 편안하고. 와, 이제 30 오른다. 와, 이 정도 해가지고 아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업그레이드 가는 2kg짜리 좋습니다. 이제 더 빨리 근육을 키울 수 있죠. 선물도 받아줍니다. 오, 악력 100짜리. 그래,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오, 알인데? 오, 앵무새 흔하지 않은. 뭐야. 자, 앵무새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2.6배. 와,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여기 룰렛이 있네. 룰렛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라. 돌려 돌림판. 뭐야. 오, 승리 곱하기 3회. 좋아. 자, 다음은 아, 또 승리 3회. 오, 뭐야 이거? 플레임 비스트? 플레임 비스트가 뭐야? 그어제 악력이 겁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1000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1000까지 채우고 선생님하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길 수 있을지. 가자! 선생님 700이다. 이길 수 있어. 가자! 예! 빠세요! 오케이! 승리 5개 주네. 바로 알 까볼게요, 여러분들. 과연 제발 좋은 거. 이번엔 개구나. 좀 더 좋은 게 나오긴 했군요. 아까 고양이였지 참. 화염 야수 생겼다. 뭐야, 아까 룰렛을 얻은 게 이거구나. 화염 야수 가장 좋은 거 착용하기 눌러주면은 와우, 화염 야수는 4.1배입니다 오, 화염 야수 이렇게 생겼어. 멋있게 생겼다. 그럼 이제 선생님 자동전투 돌려가지고 여기 25개짜리 부하 한번 시켜보자. 자, 선생님 자동전투 갑니다. 선생님 계속 저한테 지셔야 할 겁니다. 가자.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한번 이겼고, 2번 이겼고, 3번, 마지막 4번. 좋았어. 자, 승리 26 채웠고요. 자, 25개짜리 부하 갑니다. 고! 과연 뭐가 나올지? 30%짜리 걸렸네. 가장 좋은 거 착용이 눌러주면은 그렇죠. 아, 3개까지만 착용 가능하구나. 최대 3개까지 가능하지만 로벅스로 이 개수를 늘릴 수 있으면 2개까지 늘릴 수 있구나. 한번 상점 좀 둘러봐야겠는데? 로벅스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악력 2배, 승리수 2배. 악력 2배랑 승리수 2배는 필수일 것 같은데. 난 로벅스 많아. 질러잇! 악력 2배랑 승리수 2배 구입했습니다. 가자, 바이셉! 와! 좋아. 와 14씩 올라 이제. 좋아 좋아. 여기 힘 3600 돌파했거든요. 체육관 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싸우라. 가자 가자. 5000이야 힘이? 안돼. 야, 광클 쭈쭈. 어떻게 광클. 안돼. 힘이 낮으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네. 아하, 패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하면 뭐가. 힘이 더 빨리 오르나 보다. 15% 더 빨리. 건너뛰기가 있네. 오, 로벅스면 그냥 건너뛰어. 오케이, 건너뛰기. 건너뛰기 여기다 쓰기 좀 아까운데. 그냥 빨리 힘 키워가지고 체육관 지기는 게 낫잖아. 차라리 여러분들 한정 상품 들어와가지고 알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야, 상남자니까 천생의 알 간다.
여러분들 좋은 거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가자. 자, 구입했습니다. 오, 후광구행 에픽. 아 뭐야, 49.75% 짜리잖아. 아 진짜. 아 5회밖에 안 되네. 아씨, 괜히 지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별로 이쁘지도 않아. 아 나 지금 부활해가지고 힘이 초기화됐다. 자, 힘 다시 키우겠습니다. 와 이제 45씩 올라. 좋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7000까지. 체육관 지, 너를 망가뜨려 주겠어. 싸워라. 이번엔 이기겠지? 가자. 어 근데 쉽게 이길 순 없네. 야 제발 광코로지게. 자 오케이. 와 승리 50개나 줬어. 바로 알법으로 가야죠 여러분들. 뽑아주면은 아 사슴 30%짜리 제발 좋은 거. 에헤, 사슴 2개. 아, 근데 이게 중복된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것들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사슴 3개를 합쳐주면은 오 가장 좋은 거 착용. 오케이, 이런 식으로 펫을 합쳐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피아 보스인데, 마피아 보스 뭐야, 572.7천 추천? 57만 추천한다는 소리잖아. 힘이 얼마길래. 싸워라. 4만밖에 안 되는데 왜 52만을 추천하지? 우와 와 진짜 힘 겁나 쎄. 일단은 그러면은 힘을 더 키워가지고 지금 8000이니까 1만까지 키워가지고 체육관 지를 좀 많이 이겨가지고 부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자동전투로 해가지고 체육관 지 자동전투. 네, 승리 좀 많이 벌겠습니다 여러분들. 샷! 오케이. 자, 350 찍었고요. 자 부활 갑니다. 고! 한 번 더 고! 어 다음 500이네 그리고 이제 125짜리 한번 뽑아보자.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아 50%짜리 오늘따라 이렇게 운이 안 좋냐. 빨리 마피아 보스 쓰러트려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아까 4만 떼었으니까 5만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5만 돌파했습니다. 좋아요. 자, 5만 돌파했고 한번 마피아 보스랑 싸워보겠습니다. 싸우라 가자. 이번에 이긴다. 이야 방크 오지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자, 안 돼. 힘을 더 키워. 힘들어. 어? 좀 더 키워. 좀 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8만까지 키우자. 아 손가락 힘이 잘 안 오르네. 안 되겠다 여러분들. VIP 지르겠습니다. 초당 12. 249 간다. 오케이 가자 때려. 초당 12. 그렇지. 오케이 10만까지 좋았어. 이제 넌 끝났어 마피아 보스. 원 고! 가자! 그렇지! 이거지! 이 맛이야! 후 너무 약한데? 응! 너무 약하고 물근육이세요? 응! 수준? 와 승리 250!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마피아 보스 자동전투 돌려가지고 700짜리 아래 부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좋았어. 자, 700짜리 부하 갑니다. 과연! 제발 좋은 거! 아니야! 아! 54%!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자 그래 부활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환생! 자 힘 빨리 키우자. 와 이제 1200씩 오르는데 여러분들. 와 손가락 힘도 짝짝 오른다. 이게 바로 로벅스의 자본의 힘인가. 와 벌써 여러분들 13만 14만 찍었습니다. 챔피언 얼마나 센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싸워라. 와 45만. 잠깐만요 챔피언님. 와 힘 45만이야 50만은 찍어야겠다. 아니지 60만. 최소 60만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60만 돌파했습니다. 좋았어. 챔피언 쓰러트리러 가자. 자 이번에 이길 수 있겠죠. 갑니다. 이야 제발 막상막하야 방클 오지게. 이길 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김경호 안돼. 힘이 빠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안돼 힘 다 빠졌다. 아 좀 더 힘을 키우겠습니다. 손가락 힘을 더 키우겠어. 오케이 70만까지 키웠습니다. 좋아요. 다시 왔다 챔피언. 싸워라 가자. 아까 힘을 너무 많이 뺐어. 그렇지 아까보단 쉬워. 그렇지 쭉쭉 가자. 그렇지 승리. 와 1250. 와 뭐야 겁나 많이 주는데. 자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 자동전투로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자 이제 챔피언은 쓰러트렸고 이제 15000번 우승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700짜리 알 부하 좀 시켜보자. 과연 안녕하세요. 아 또 잔디 마법사만 걸려. 오늘따라 이렇게 운이 안 좋지. 아 행운을 사야 되나 이거. 자 행운 한번 로벅스 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쓰는 거냐 오늘. 99 질러잇. 자 행운을 얻은 김견몽은 과연 좋은 걸 얻을 수 있을지 갑니다. 과연 과연 과연. 아씨 한 단계 더 좋은 거 얻긴 했네. 자 이제 챔피언 자동 전투 돌립니다. 가자. 이제 승리 오지게 버는 거요. 가는 거요.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승리 15000 채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학교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껴. 오케이. 탈출했습니다. 뭐야 거 있잖아. 끝이 아니었잖아. 어 여기 또 새로운 적들이 나왔고요. 또 새롭게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생겼네요. 또 알도 와 알도 더 비싸졌고요. 지금 15000 했으니까 하나만 부화시켜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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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오 전설 떴다. 31%인데 근데 아씨 뭐야 괜히 좋아했잖아. 자 그래 마지막으로 부활까지 가자.
한 번 더. 꺄! 오, 이제 아마추어 됐습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교 탈출에 성공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이 체육관도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도 이만 안녕.